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도요타 캠리 2.5 XL이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차량은 2018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94,000km 주행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소유 차량입니다. 보조배터리도 장착되어 있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이어서 전면 유리 볼게요. 전면 유리 컨디션 전반적으로 좋고요. 이 차량 저공해 2종 자동차로서 각종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넷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본넷 쪽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다음으로 범퍼 보겠습니다. 범퍼 쪽 한번 살펴보시면은 네,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컨디션 보시면서 운전석 앞쪽 휠도 살펴볼게요. 네, 현재 휠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컨디션 역시나 좋아 보입니다.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5.01mm로 62%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옆면 볼게요. 사이드 미러, 네, 컨디션 뭐가 묻은 거고요. 양호하네요. 이어서 도어 살펴보겠습니다. 도어 쭉쭉 한번 보시면 네, 문콕 보이지 않고요. 이어서 뒤쪽 휠도 살펴볼게요. 그냥 휠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트레드 측정하겠습니다.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4.53mm로 5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뒷면 볼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입니다. 컨디션 한번 보시면 트렁크에 매트 깔고 짐 실어 두셨네요. 코일 매트 들어가 있고요. 네, 공간 넓습니다. 이어서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입니다. 보조석 뒤쪽이고요. 이쪽은 뭐가 묻은 것 같고요. 휠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이어서 도어 살펴볼게요. 쭉 한번 보시면 네, 문콕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이어서 보시면 사이드 미러 컨디션도 좋아 보입니다. 이어서 보조석 앞쪽 휠이고요. 휠 컨디션 4쪽 다 좋네요. 구디어 타이어고요. 이제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94,184k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있고 크루즈 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들어가 있어서 안전한 주행 가능하겠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 있습니다. 위쪽부터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선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역시나 작동 잘 되네요. 하이패스 있고 ECM 룸미러 있습니다. 블랙박스 있고요. 사이드미러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안쪽에 후측방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 패시아 볼게요. 내비게이션 있고요. 작동 잘 되고 있네요.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버튼 시동입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통풍 시트 따로 시공해 주신 것 같네요. 내려오면서 살펴보시면 네, 전기차 모드 있고요.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시고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보시면 2열 공간 넓고 편하고요. 앞쪽에 충전 꽂아서 사용 가능하시네요. 바닥에 코일 매트 있습니다. 시트도 한번 살펴보시면 손상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고요. 가운데 쪽 컵홀더 겸 팔걸이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쭉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외관상 누유 전혀 보이지 않고 있네요. 차량 보시면은 냉각수도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쪽 보시면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쪽 보시면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나 엔진 볼 차례인데요.
언더커버로 가득 쳐서 위쪽에서 보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도 참고해 주시고요. 앞쪽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도요타 캠리 2.5 XLE 모델 살펴봤습니다.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1인 소유 차량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라서 연비도 너무 좋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